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우리도 그제부터 여러 곳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는 폭우로 댐이 범람해 주변 마을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5만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매서운 속도로 흘러넘치며 들판을 삼켜버립니다. 흙으로 만든 집은 벽이 사라졌고 일부 마을은 흔적도 없이 잠겨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얀마 중부 바고에 내린 폭우로 댐이 범람했습니다. 배수로가 무너져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면서 마을 85곳이 침수됐습니다. 최소 2명이 실종됐고 총 6만 3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긴급 대피한 사람만 5만여 명. 이들은 사원과 임시 대피소 등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를 잇는 고속도로 교량까지 파손돼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 앞서 미얀마에서는 지난달에도 폭우로 최소 11명이 숨졌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